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때일은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. 현재 곳곳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.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겠습니다.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는데요. 낮동안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어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. 네,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서 지역에서는 안개를 유하셔야겠고요.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영서 지역이 10도에서 13도, 영동 지역은 9도에서 15도로 시작해서요. 낮 동안에는 춘천과 원주 21도, 강릉 24도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내일도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. 또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현재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모레부터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다만 큰 일교차에 의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위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